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1회 이렇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요. 비상콘넷 설비에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 설비나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그러면 비상전원에는 요거 두 가지 외에 또 뭐지 있어요? 바로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게또 있지요. 자, 이런 것도 또 있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보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떨 때 비상전원 설치가 안 되는 거냐, 면제가 되는 거냐.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바로 이런 경우죠.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때. 자, 여기는 뭐야? 하나의 변전소가 중단했을 때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공급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가 중단됐을 때는 다른 변전소로부터 상용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설치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실패돼도 나머지 하나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해설을 좀 보면 이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의 연면적이 얼마? 2,000 이상이면은 자, 들어갑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상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상전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가발전 설비, 비상전 수설비, 전기 저장 장치가 있다. 이런 것들, 그죠? 자, 요 관계는 좀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요두 개가 뭐야? 자, 바로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잖아요.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의 연면적 2,000이나 지하층 바닥면 합계가 3,000 이상인 거. 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단독조항. 둘 이상의 변전소 전력을 동시 공급받거나 하나의 변전소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할 때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전을 설치한 경우에 이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번 요거 해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예비전원 설비로 이용되는 축전지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방전량만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명칭은 뭐냐? 자, 뭐예요? 트리클. 자, 또는 다른 말로 세주 충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상용 조명부화가 200V형 50W 80등과 30W 70등이 있다. 방전 시간은 30분이고 축전지는 HS형 110셀이며 허용 최저 전압은 190, 최저 축전지 온도가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단, 경련 용량 저하율은 0.8이고요. 용량 환산 시간은 1.2 아우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맞춰 가지고 자, 축전지 용량하면 C는 뭐예요? L분의 A에다가 KI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뭐부터? 방전 전류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I는 V분의 P예요. 그럼 이제 전압이 지금 얼마? 200V용짜리가 50W가 80등이 있고 30W가 70등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구하면 전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4,000에 여기는 자, 얼마? 자, 2,100이니까 6,100이 되겠네. 그죠? 자,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하면은 이제 전류가 자, 나옵니다. 얼마 나오냐? 30.5가 나왔네. 전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30.5가 나왔다. 자, 그럼 축전 용량은요, L은 이제 보수율이니까 0.8분의 2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이 1점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런 곱하기 전력 30.5. 자,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축전 용량은, 여기 나온 것처럼 45. 얼마가? 75가 나오겠네. 그죠? 자, 암페어, 아워, 이렇게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공식량. 아, 이거는 뭐 되게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연축전지는 2V, 알칼리는 얼마? 1.2V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